빡스들 안녕. 여러분들, 제가 품에부터 닌텐도 게임까지 여러가지 게임으로 영상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젤다 왕눈이 나오는 거 보고 초딩 때 닌텐도 터치스크린 기스날 정도로 대회전배기 돌린 게 생각나서 한 건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결국에는 대학 시절 수수께끼 전공하다 이제는 미국으로 수수께끼 유학까지 다녀와야 하는 레이튼 시리즈 같은 서드파티까지 주구장창 했었는데, 근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건 닌텐도 게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닌텐도의 트레이드마크 슈퍼마리오 말이에요. 진짜 매 순간 역경을 헤쳐나가며 앞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슈퍼마리오. 그러니 오늘은 이제는 몇 개 안 나와버린 플랫폼 게임 중에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슈퍼마리오에 대해 씨부려보겠습니다. 경고! 오늘도 어김없이 개소리, 쌉소리 가득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했던 마리오는 뭐예요? 댓글로 알려줘요. 슈퍼마리오, 현재 홈페이지 아이콘부터 본 게임 말고 대란투나 올림픽 등 외전 느낌이 강한 게임에서도 메인의 위치에 있는 자타공인 닌텐도를 대표하는 게임 캐릭터입니다. 이 마리오가 첫 등장한 건 우리가 잘 아는 1985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아닌 1981년 동킹콩 시리즈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aka 점프맨이라는 조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이 캐릭터는 원래는 뽀빠이가 될 뻔했는데요, 닌텐도는 당시 인기 캐릭터인 뽀빠이를 주인공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어서 점프맨은 뽀빠이, 동킹콩은 블루토, 잡혀있는 여자는 올리브로 정해 게임을 만들었지만, 개발 막바지에 뽀빠이를 가진 판권사가 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판권사용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이미 다 만들어진 게임이 한순간에 빠그러지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닌텐도는 이 상황에 이미 만들어진 건 아까우니 킹콩의 영감을 받은 동킹콩과 다른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면서 레이디를 구하기 위한 점프맨의 여정을 그린 아케이드 게임 동키콩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게임은 성공을 했고 후속작 동킹콩 주니어가 나오면서 점프맨이 아닌 마리오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요. 헌데 이 마리오라는 이름에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건 당시 미국 지사가 있던 건물의 건물주의 이름인데요. 그 당시에 닌텐도는 신입사원 채용을 못할 정도의 적자로 원투데이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월세 밀리는 건 일상 다반사라 건물주 마리오 시갈리는 임대료 내라며 닥달하러 찾아왔고, 그때 사무실에서 뭔 일은 안 하고 동키콩 하고 있는 걸 보고 깽판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 일하는 거 아니, 그럼 깽판 치는 모습을 보고 이 점프맨의 마리오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후에 이 마리오를 주인공으로 하는 1985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게임은 지금 보나 옛날에 보나 전설로 남은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버섯 왕궁을 여행하는데 파이프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에서 따와 마리오의 직업은 동킹콩 시절 목수에서 배관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픽셀로 이루어진 도트 게임이다 보니 표현 범위가 한정적이라 이제 25살이라는 마리오의 코스염 도트로 코와 얼굴을 표현했다고 하죠. 이런 디테일적인 여러 요소를 이용한 것처럼 엄청나게 신경 쓴 게 느껴지지만, 제일 놀라운 건 이 게임의 용량은 단 40KB라는 겁니다. 뭐 씨발?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대충 2000년대 초 메이플 작품 잡던 시절, 그 당시 PC방 램이 2기가에 가정집 컴이 256메가 이 정도라 이때도 40KB는 뭐? 이게 된다고? 이런 느낌인데, 그 더 전인 1985년에 가보면 그 USB계의 티라노사우루스인 플로피 디스켓을 사용했는데 그게 제일 작은 용량이 50KB였나? 그랬다는 것 같고, 아무리 커도 기가바이트 못 가고 메가에서 놀았는데 그 디스켓 하나에 총 8테마로 32개의 스테이지나 되는 게임이 들어가고도 10KB가 남는 느낌이에요. 이때가 아무리 용량이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다 해도 일만하면 작업자가 플로피 디스켓 개수로만 유희형을 찍으며 안락사 한 회사 생활을 하던 시절인데도 이 정도 압축이면 미친 겁니다. 마리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최대한 잉여 자료를 남기지 않고 재사용까지 야무지게 하는 개발자들의 노하우에 집약체라서 그런데요. 이제는 유명한 풀숲이랑 구름의 도트는 같은 도트를 재사용한 거고, 군바도 그냥 도트를 좌우반전으로 하면서 용량을 아끼고, 토반 통과하는 소리와 버섯 먹고 작아지는 소리는 같은 소리로 쓰는 등 여러 방면에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였는데요. 그런 상황 그래픽을 최대한 어떻게 쑤셔놓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만들고 남은 건 음악. 헌데 이 카트리지에는 음악 파일은 없습니다. 엥 싶은 게 우리가 빨갛고 코털 달린 놈이 달려간다 하던 슈퍼마리오 음악, 속칭 그라운드 테마는 일본의 작곡가 곤도 고지가 작곡한 음악으로 당시 빌보드에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겼던 레전드 음악입니다. 대신 당시 페미컴, NES에 들어있는 효과음 같은 걸 피치나 템포를 조절하고 그걸 조합해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 노래인데, 물론 이런 식으로 다른 게임들도 노래를 만든 거지만 중요한 만드는 방식은 게임팩의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음향 조절을 하며 출력하는 악보 느낌의 코드를 넣은 겁니다. 근데 그걸 8분음표 같은 진짜 악보 이런 게 아니고 어셈블리어라는 옛날 컴퓨터 코딩 방식을 이용한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대충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림판을 키고 마우스로 악보를 그린 거예요. 그것도 점묘법으로. 아니 근데 이런 미친 짓이 챗GPT 같은 것도 없는 시절에 가능했어요? 물어보면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있니?
삐. 아무튼 채찍PT로 피라미드를 만든 것처럼 사람 못하는 거 없다고 개발자들의 노하우와 스킬, 잔머리, 별의별 걸 다 집약해서 진짜 쑤셔 넣었다는 말이 알맞는 40KB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패미컴에서 가장 잘 팔린 게임으로 남았는데요. 이런 적은 용량의 최대 판매량 때문인지 게임계 전대미문, 전문용어로 이걸 어떻게 했어? 할 때 이미 개발 방법이 어느 정도 확립했던 99년에 어셈블리어로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만든 찐 광기랑 항상 대두되는 것 같아요. 헌데 이 게임 내에서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스토리.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집 요소로 떡밥을 뿌리며 꽉꽉 채울 만큼의 용량이 없으니 마리오는 피치 공주를 구하러 간다는 큰 틀만 보이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버렸지만 개발자 콘티를 보면 이 게임에도 암울한 설정이 많은데요. 일단 여기 있던 블럭들은 모두 쿠파의 마력으로 블럭이 돼버린 버스당국 사람이고 그 마법을 풀 수 있는 건 피치 공주뿐이라 마리오가 피치를 구한다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첫 조우하는 적인 군바는 키노피오 종족 중 배신한 애들이 쿠파의 마력을 받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마력을 준 마리오 시리즈의 악당 쿠파는 엉금엉금의 아종이라는 비하인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군바마냥 제일 먼저 획득하는 아이템 슈퍼버섯은 실제로 먹으면 환각을 보여주는 광대버섯을 모티브로 만든 검은 닌텐도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첫 조우는 군바가 아닌 엉금엉금이었지만 두 번 타격을 해야 물리치는 게 첫 적의 난이도와는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 군바로 바꾸는 모습 같은 말하지 않아도 플레이어를 신경 쓰는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면서 마리오는 승승장구하고 그런 유명세 때문인지 마리오도 설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블럭이 주민이라는 설정이 없어지고 거기에 동킹콩 시절 마리오는 악당 캐릭터였지만 선역으로 바뀐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동킹콩 후속작 동킹콩 주니어에서 마리오는 주인공이 아닌 아빠 동킹콩을 잡아 채찍으로 때리거나 동킹콩 주니어를 죽이려고 함정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냥 봐도 사무실 깽판 쳤던 사람 이름을 왜 자사게임 캐릭터에 붙였겠어요. 헌데 너무나 유명해져서인지 동킹콩 주니어는 그 어떤 리메이크도 없이 사라지고 후에는 이미지 세탁 야무지게 하면서 역대급 어려운 난이도로 빠꾸먹어 내수용으로 발매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북미판 로스트 레벨즈의 너구리 마리오가 나오는 슈퍼마리오 3, 버섯왕국 피치 같은 형식적이던 스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캐릭터 데이지와 새로운 배경을 보여준 슈퍼마리오 랜드, 원래는 1편부터 등장해야 했지만 용량 문제로 5년 만에 세상에 나온 요시가 첫 등장한 슈퍼마리오 월드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90년대 초 마리오를 위협할 만한 시리즈인 소닉이 탄생하면서 경쟁 구도가 생기고 그 선의의 경쟁으로 양질의 게임이 우후죽순 나오다 마리오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슈퍼마리오 64. 이 게임은 2D 마리오에서 벗어난 전방향으로 움직이는 3D 마리오가 다시 한번 납치된 피치공주를 구하기 위해 버섯왕국으로 가 버섯왕국의 그림 속 세상에서 스타를 모아 쿠파를 물리치는 내용으로 3D가 되면서 전에는 없던 백덤블링, 벽차기 같은 여러 액션 요소에 날개라는 기믹으로 공중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3D의 장점을 열심히 보여줬고 이 타이틀부터 마리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아는 맘마미야 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게임은 게임계에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이 당시가 3D 게임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3D의 과도기였지만 전에 젤다 영상에서도 말했듯 시간의 오카리나가 락원 시스템을 만들면서 게임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마리오 64에서는 카메라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와서는 어느 게임이나 있는 요소지만 당시에는 마리오에서 첫 선보인 요소로 게임패드에 있는 스틱을 이용한 카메라를 움직이는 요소는 마리오로 시작해 현재까지 대부분 3D 게임에 전부 들어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거기에 첫 작이 40KB인 걸 티내는지 마리오 64는 총 8MB라는 기적의 압축량을 또 보여주고 그렇게 3D 마리오로 새로운 전설을 시작하며 물 뿜는 액션을 이용한 선샤인까지 승승장구하고 3D 마리오의 완성형이라 평가받았던 갤럭시 어드벤처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게임은 또 피치공주가 납치당하며 납치, 모험, 구출 이렇게 시작해 여타 다른 시리즈처럼 모두 행복합니다 짝짝짝짝짝 하는 동화 느낌으로 갈 것 같지만 우주라는 몽환적인 배경과 그에 걸맞게 전작 노래들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리메이크해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한테 닌텐도 위가 있었으면 인생 게임으로 기억할 만큼 레전드 게임입니다. 저도 위는 이 게임으로 처음 했거든요. 거기에 큰 틀은 쿠파와 피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던 입체적이고 우주같은 몽환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새로운 캐릭터 로젤리나 눈나까지 추가되면서 로젤리나와 별들의 이야기도 재미 포인트가 쏠쏠했죠. 그래서 그런지 메타크리틱 97점을 받으며 그 시절 게임 고티 2위를 할 만큼 인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메타크리틱 점수 역대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포모어 징크스를 겪으며 퇴화하는 게 아닌 요시를 타는 요소나 개발 중 버려진 컨셉을 부활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갤럭시 2도 나오고 전작 게임들 리부트 느낌 나는 닌텐도 DS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도 나오고 64 리메이크 버전 64 DS도 나오며 요시부터 루이지, 와리오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추가하며 각자 특색에 맞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원작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또 마리오 RPG라는 색다른 방식의 게임과 레이싱이라는 요소로 현재까지 인기 있는 마리오 카트,
그리고 라이벌 포지션으로 갔지만 2006년에 진짜 역대급으로 말아먹어버려 유일한 장점이 음악이라는 그냥 중시겜이 나와버린 소니가 콜라보했던 올림픽 시리즈도 나와 올림픽 종목을 두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경기를 뛰는 색다르고 캐주얼한 파티 게임을 만들며 테니스, 골프, 축구 등 마리오 IP 기반 스포츠 게임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젠 대놓고 그냥 암울한 서사와 어두운 NPC 대화를 깔고 갔던 페이퍼 마리오 시리즈로 색다른 재미도 챙겼죠. 솔직히 위 있었으면 A버튼 누르고 차원 바뀌는 슈퍼 페이퍼 마리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시리즈가 나오는 외전작도 각자 매력이 있는 마리오 시리즈는 2017년 다시 한번 레전드를 갱신합니다. 그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이 시리즈는 64버전처럼 샌드박스 탐색게임인데 이 시리즈 특징이 액션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벽차기 같은 기본기 제외하고 갤럭시처럼 스테이지 형식의 게임은 그 스테이지 안에 파이어플라워나 꿀벌 혹은 하늘을 나는 플라잉 마리오 같은 기믹 느낌 나는 변신 능력을 얻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느낌인데 64버전은 붉은 물음표 박스 같은 고유의 액션이 존재하지만 기본 피지컬로 모험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허나 오디세이의 고유의 액션은 캡처. 모자 MZ 캐스퍼 같은 친구가 빙의해서 그 모자를 적이나 여러 배치된 생물에 던지며 마리오가 조종할 수 있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게임 끝납니다. 파이어플라워 같은 변신 능력이 없어도 캡처 하나로 모든 적이 캡처 가능해 스테이지 형식 마리오보다 변신 능력도 많고 샌드박스 형식의 컨셉 자체가 여러 나라 풍 월드를 여행하는 느낌이라 미니어는 관광지도 느낌의 마리오 의상도 다양하고 가끔은 욕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딴 데 숨겨놨냐 싶지만 그 파워문을 찾는 여정 자체가 과거 64 스타 찾는 느낌도 나면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오마주적인 연출도 많이 보여줬죠. 맵 중간중간 과거 2D 마리오가 생각나는 도트부터 유동구 시티라는 동킹콩 오마주적인 연출 가득한 월드에 거기 시장은 점프맨 시절 마리오가 구가를 했던 폴린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은 점프업 슈퍼스타 노래와 함께 2D 마리오가 건물 꼭대기로 향하며 마지막에는 동킹콩 오마주적인 맵에서 폴린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팬부터 현재 유입되는 팬들 모두 만족하는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오 시리즈는 무슨 한문철 변호사 TV 같다니까요. 매 순간 레전드를 갱신하는데 진짜 갱신하는 느낌. 난 레카가 터널에서 빠꾸를 하다 사고나...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몇몇 시리즈는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렸던 느낌도 들었는데요. 올림픽 시리즈 중 동계올림픽 소치 버전이 그냥 망해버려서 동계올림픽 라이센스를 유비에게 넘겨서 동계 시리즈는 이대로 끝났고 근본이라고 할 만한 2D 마리오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도 그럴 게 3D 그래픽으로 바뀐 게 닌텐도 DS 시절이고 이미 그때부터 웬만한 액션이 확립됐어요. 그 뒤 나온 Wii, Wii U 버전 모두 요시나 보스 추가 같은 여러 기믹을 추가했고 기본적인 2D 마리오 재미는 가지고 있지만 매너리즘을 탈피 못해 비슷비슷한 느낌도 들었고 그나마 유저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뽀로로 지어주는 엄마 느낌으로 자기가 직접 맵을 만들어 유저들과 공유하는 메이커 시리즈가 있었지만 이쪽은 진짜 발 잘못 담그면 미친 난이도의 심연의 고인물겜이 되는 맵도 있는 광범위한 난이도에 추가 패치로 여러 기믹들이 추가되면서 한때는 2D 마리오는 이 시리즈가 이어갈 거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슈퍼마리오 원더로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뀌는데요. 이 게임은 2D 마리오 특유의 새로운 변신 시스템도 여러가지 나오고 2D, 3D 가릴 거 없이 첫 시작은 무조건 피치 납치였던 시리즈와 달리 여기서는 마리오 루이지는 기본에 피치, 데이지, 거기에 요시들까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첫 시작부터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솔직히 원더플라워를 먹으면 갑자기 약간 마탱이간 모습을 보여주는 맵으로 바뀌는 게 보양 느낌 뿜뿜하다는 평도 많고 저도 이거 처음 먹었을 때 토관이 애벌레처럼 움직이 거나 토건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진짜 뒷거래 전용 단톡방 있을 것 같았어요. 허나 그 원더플라워 컨셉이 좀 그래 보여도 게임상에서 먹는 순간 2D 마리오에서 본 적 없는 맵 디자인을 보여주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으로 색다른 플레이를 주고 3D 그래픽도 더 진화해 우리가 못 찾던 디테일들도 추가해줬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마리오는 머리가 아닌 손을 이용해 블럭을 부시는데 아니 블럭도 부시는데 왜 군바한테 죽어 했지만 알고 보면 군바는 마리오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모션으로 디테일을 추가하며 뿌뿌 하는 코끼리 마리오가의 추가에 밟아서 적을 없애는 게 아닌 피지컬로 쿠파 일당을 없애는 색다른 마리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며 새로운 2D 마리오까지 나오면서 게임의 본질인 언제나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해준 마리오.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 IP는 포켓몬스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만 게임 쪽만 보면 마리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얘기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마리오지만 마리오도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실사화. 아니 뭐 실사화가 다 그렇지만 마리오는 최초로 실사화를 한 게임 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버섯왕국 이런 게 아닌 주 무대가 공룡에서 진화한 인류가 다른 차원에서 펑크펑크하게 산다는 설정이라서 군바와 엉금엉금은 파충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오도 게임 캐릭터가 많이 담고 여기서 나온 배우들은 연기가 비는 곳이 없어요. 일단 루이지만 봐도 아메리칸 CF에서 신스틸러 느낌 났던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라면 분명 나는 2학년 어반 25 마리오 빛의 공주 구하는 게 일상인 친구 느낌인데 여기서는 못해도 나는 5학년 2반 52 마리오 동생이랑 연끌해서 사업하는 아저씨 느낌 나서 제일 큰 문제가 마리오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라는 로고가 붙고 디스토피아라는 설정을 잘 만든 모습도 보여줬지만 누가 동화 느낌의 마리오를 생각 안 하고 보러 가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마리오는 첫 게임 원작 영화라는 타이틀과 처음으로 망한 영화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흑역사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유니버셜 재팬의 슈퍼 닌텐도 월드라고 해서 마리오의 물음표 박스와 마리오 카트 같은 게임 요소를 옮겨 만든 어트랙션도 있는 만큼 세계적인 IP의 마리오. 거기에 작년에는 실사 영화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애니메이션 영화까지 공개되었죠. 이 영화는 이지 아재랑 잭 블랙 같은 유명 배우들을 성우로 캐스팅하고 멋들어진 그래픽을 보여주었지만 평론가 평점은 개박살 났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이해도 가는 게 스토리 자체가 쿠파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걸 마리오가 막았다. 이게 끝이라 영화 안의 메시지를 찾는 평론가들 눈에도 안 맞고 어찌 보면 어른이 봤을 때 유치해질 만한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허나 이 영화는 그 유치해질 만한 부분을 마리오의 요소들로 채워넣는 오마주적인 연출로 해소했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는 마리오의 지문 같은 느낌으로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고 영화에 잠깐 나왔던 B급 갬성 광고 음악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슈퍼쇼 노래를 그대로 쓰는 모습에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에게는 마리오 카트와 무지개 로드, 쿠파의 복장이 오디세이 결혼식 복장이거나 고양이, 너구리, 파이어플라워 같은 변신 요소에 적들을 밟을 때 나는 효과음 물음표 박스 같은 맵 기믹 등 게임 한 번쯤 즐겼던 사람들에게는 아는 만큼 보이는 즐길거리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미야모토가 영화 제작에 참여를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게임을 영화에 녹이려고 노력한 게 보여서 그동안 자신의 게임을 즐겼던 팬들에게 이것도 재밌게 즐기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평론가 평점은 박살나도 팬들의 팝콘 점수는 혹평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2026년 후속작이 나온다는데 이번에도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 그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슈퍼마리오에 대해 씨부려봤는데요. 슈퍼마리오라는 시리즈가 30년은 옛날에 넘어버린 게임이라 비하인드도 많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2000년에 인터뷰에서 말한 쿠파의 이름의 모티브가 국밥이라는 거. 이게 믿기 힘든데 진짜 야키니쿠 집에서 회식하면서 보스로 직원들이랑 담소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 국밥 먹고 싶다 하는 소리 때문에 국밥 이꼴 뭔가 강력한 고기 요리라고 생각해 보스 이름을 국밥의 일본어 발음으로 쿠파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든든하더라. 거기에 다른 이름 후보는 비빔밥이랑 육회였다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끝으로 마리오 시리즈 중 제일 기억나는 거 있나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